그래서 이번 뮤지컬은 호국 5월의 달을 개최되면서 조기룡 장군의 업적과 호국의 정신을 높이기 위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묻혀있던 우리 장군님이 전국에 널리 알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다현 역할의 한소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도 역할을 맡은 박주영입니다. 네. 역사무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고 연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말씀하셨듯이,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힘든 부분이 보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힘듭니다. 역사적인 보증은 만약 작년이 1대1을 쭉 펼쳐놓고 다루는 거라면 이번은 조경 장군님을 구출한 그 처음 시점부터 해서 상주성을 탈환한 시점까지 이렇게 저희가 중에서 표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보증은 그 면실기를 바탕으로 했고요. 거기에서 백다현이라는 창작의 인물과 천도 그렇게 놓은 거는 원래는 그 무인 정기룡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 더 미쳐드린 이야기와 함께 풀어나가 도록 노력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작품은 나레이터가 나왔었고요. 그 나레이터가 사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걸 쭉 풀어나갈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나 장면이나 심적인 그 상황을 이렇게 뮤지컬화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올해의 작품은 나레이터가 없고 음악 안에서 드라마가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진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원래 제가 포인트는 이 음악적인 그 내용과 우리가 말하는 드라마, 그러니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정기룡의 가장 친한 친구로 나오는 백도현의 동생으로 나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이제 자란 가족과도 같은 사이이고 각각의 파트별로 다른 음악을 재현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장르도 팝에서 락에 그리고 클래식 전반적으로 들을 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모두 긴장감 음악에서 나오고 그리고 꽉 짜여진 드라마와 그리고 격렬한 안무로 여러분들을 1시간 30분 동안 가장 즐거운 뮤지컬의 세계로 인도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만드는 뮤지컬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생하고 우리 앙상블 친구들한테 박수 한 번만 좀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작품은 앙상블들의 힘으로 잘 되지 않을까.